리딩 엑스퍼트 세 번째 책의 유닛 6에 있는 독해. 처음에는 문장 구조랑 단어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고,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서 구조 단어 빼고 해석만 해서 한 15분 정도 지문 길이가 있다 보니까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할게요. 하면은 서플라이는 공급, 디맨드는 수요.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 원 어브는 뭐뭐 중에 하나이다. 원 어브 다음에는 복수 명사. 그래서 원리, 원칙들. 이코노믹스는 경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아니, 법칙은 더 모스트 들어갔고 더 모스트 형용사는 최상급, 더 모스트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프린시플은 원리, 원칙,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만약 supply is high, 공급이 높고 demand 수요가 low, 낮으면 the price of product, product는 상품. 상품의 가격은 보통 drop은 내려간다, 떨어진다. 만약 demand 수요가 높고 supply is low, 공급이 낮다면 가격은 보통 rise, 올라간다. 두 번째 기본적 원칙은 is, that은 뭐뭐라는 것이다. 사람들은 more, 좀더 많이, likely to는 가능성 있다. 그러니까 좀더 많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더 많다. 두 번째 원칙은 사람들은 to buy, 산다, 상품을. 그것의 가격이 낮을 때, 그것은 상품. 사람들은 상품의 가격이 낮을 때, 사람들은 상품을 더 많이 사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이. 근데 there are는 뭐뭇이 있다. exception은 예외.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이러한 룰, 규칙에 예외가 있는데, one of them. 그것들 중 하나는 베블렌 이펙트다. 베블렌 이펙트는 효과다. 분사 구문 들어갔고, 노트는 말하다, 뭐 주목하다. 1899년, 바이는 뭐뭐에 의해서, 소시올로지스트, 사회학자. 톨스타인 베블렌에 의해서 처음에 1899년에 언급되어진 이 이론은 베블렌 이펙트는 스테이트는 언급하다. 네, 스테이트는 언급하, 여기서 동사로는 이제 말하다 이런 뜻, 언급하다 이런 뜻 있고, 주라는 뜻도 있고, 국가라는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또 상태라는 뜻도 있다는 거. 전부 다 독해할 때 많이 쓰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 이론은 말하는데, that이야. 이때 that은 명사절 이끄는 that, 기나긋. Under certain condition. condition은 상황, certain 어떤. 어떤 상황 아래에서 consumers, 소비자들은 are actually, 실제로 are attracted. attract 끌어당기다, 매료시키다, 수동 들어갔고, 아이템, 물건에 이렇게 매력을 느낀다, 끌어당김을 당한다. 왜냐하면은 그것들은 아이템들은 are more 좀더 많이 expensive 비싸기 때문에 그 물건이 비싸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그 물건에 끌림을 갖는다 라는 것을 이 이론이 말한다. consumer 소비자인데 who act this way가 앞에 있는 소비자들 수식해 주고 있고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소비자들은 according to 베블렌에 따르면은 Usually, 보통, rich people, 부자인 사람들로 후부터 끝까지가 부자인 사람들 수식하고 want to show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를 원하는 보통 부자인 사람들이다.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 purchase, 구입하고 display는 보여주다. expensive item, expensive는 비싼. 비싼 물건들을 구입하고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그들은 seek to는 노력하다. Either or. Either A or B는 A 또는 B를. 그들의 소셜, 사회적 스테이터스, 지위를 confirm. confirm은 확인. 확인하고 raise는 올리다. 아까 rise도 올라, 얘는 지금 타동사고 rise는 자동사고 어쨌든 올라가는 거야. 자, 그들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올리려고 노력한다. 비싼 아이템을 구매하고 보여주는 것에 의해서 아이템, 물건들인데 involved with Babylon effect가 앞에 있는 아이템 꾸며주고 involved with는 관련되어진 Babylon effect랑 관련된 물건들은 general, 일반적으로 럭셔리 굿즈에서 사치품들 서치해지는 뭐뭐 같은 뭐 예를 들면 디자이너 디자이너 핸드백이나 브랜드 이름의 스포츠 슈즈나 비싼 자동차 같은 사치품들이다. 베블렌 이펙트와 인볼브드 관련된 물품들은 이러한 소콜드는 소위 스테이터스 지위 물건들은 지위를 나타내는 물건들은 General, 일반적으로 higher, 더 높은 품질은 아니다. 되는 뭐뭐보다 그들의 좀 더 reasonably, 합리적인 그 가격의 counterpart는 상대물. 그러니까 같은 가격의 물건, 아니, 같은 가격이 아니라 같은 모양의 물건들인데, 예를 들면 여기 가방, 여기 가방. 근데 얘는 샤넬이야. 얘는 샤넬 아니야. 샤넬이니까 엄청 비싸고 얘는 안 비싸고. 그러니까 그들의 합리적인 가격의 상대물보다 품질이 그렇다고 뭐 더 좋다? 이건 아니야. 하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소위 지위 물건들은 얘가 더 비싼 게 더 좋은 건 아니다. 그들의 좀 더 합리적인 가격의 상대물보다. 왓은 관계대명사 왓으로 뜻은 뭐뭐 기, 뭐뭐 것, actually, 실제로, matter, 중요하다. matter는 문제란 뜻도 있고 동사로 중요하다. to는 누구누구에게, 구매자에게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레벨은 수준, prestige는 명성, associate with the product or its manufacturer이 앞에 있는 명성의 수준을 쉽게 준단 말이야. associate은 관련되어진 product는 상품 상품이나 manufacturer 제조업자 ER 붙었으니까 상품이나 제조업자와 관련된 그 명성의 수준이다 구매업자한테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이해한 마케터들은 sometimes 때때로 유지 사용한다 Babylon effect를 그들의 애드 광고에서 사용하고 by ing는 아까 저쪽에서 했었죠. 무슨 뜻이라 했냐면은 by purchasing and displaying. 뭐뭐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뭐뭐에 의해서 단어들을 포함하는데 like는 뭐뭐 같은 prestigious 명성 있는 impress 인상을 주다 그리고 envy는 부러워하다 와 같은 단어들을 including 포함하는 것에 의해서 그들은 마케터들은 attract는 끌어당기다. 뭐 매료시키다, 매혹시키다. certain, 어떤 consumer는 소비자들을 to는 뭐뭐로 그들의 high price, 높은 가격에 구세다 S자 붙으면 상품이거든요. 상품과 서비스로 소비자들을 끌어당긴다. these days, 요즘에 there라는 뭐뭐시 있다 이렇게 돼요. 또한 people 사람들인데 여기 후부터 해서 여기 네이버까지가 사람들 수식해주고 있고 수식하니까 원한다, keep up with는 유지하다. 그들의 wealthier, ER 붙었으니까는 비교급, 좀 더 부자인 이웃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웃을 유지하다, 그러니까 부자인 이웃이 이웃을 유지하니까 부자인 이웃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내 이웃이 부자였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들은 may 아마 not be able to comfortably 편안하게 afford는 여유가 있다. 근데 앞에 not이니까 여유가 없다. luxury 아이템에 여유가 없다. 지금 부자는 자기네 이웃은 좀 부자를 원해. 하지만은 이웃이 부자였으면 좋겠지만 not afford luxury item. luxury 아이템에 대한 그런 여유는 없어. 근데 그들은 뭐예요? want 원한대요. 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to think 생각하기를 그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기를 원한단 말이야. want A to B는 A가 B하는 걸 원하다. 그들은 A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그렇다는 걸. 어떤 사람들은 will spend 소비할 거다. entire은 전체 한 달의 월급을 오는 뭐뭐에 싱글 하나의 high prestige 높은 명성의 물건에 such에는 아까 뭐뭐 같은 이렇게 되지. 예를 들면 디자이너 가방 같은 하나의 명성 있는 싱글 하나의 물건에 한 달 월급 전체를 다 쓸 수도 있다. 그 결과 counterfeit은 모조품. 모조품 프로덕트 상품들 made to look like expensive brand name goods. 이게 분사 구문 들어갔고 만들어졌는데 look은 보이도록 look like는 뭐뭐처럼 보이다. 비싼 브랜드 이름의 가방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진 모조 상품들은 have become popular 인기 있게 되었다. Ultimately 마침내 Babylon Effect는 is about은 모모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돼요. Belonging은 소지품, 소유. Exclusive Group은 Exclusive가 독점적인, 베타적인. 여기서는 소지품이 아니라 소속하는 거구나. 자, 독점적 그룹에 속하는 것이다. 베블렌 효과가. 그러니까 부자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 게 베블렌 효과다. 만약에 프라이스, 가격이 above these product, 이런 상품들의 그 가격이 world, 낮아지고 everyone, 모든 사람이 could afford, afford 아까 했었는데 이게 여유가 있다. 여유가 있다. 그것들의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그 비싼 물건들을 모두가 다 사. 가격이 낮아져서. 그럼 그들은 no longer는 이게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그들은 더 이상 똑같은 어필은 매력을 홀드는 가지다.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 그들이 가리킨 건 앞에 있는 이 상품이겠죠. 럭셔리 상품들은 가격이 내려가면은 그게 이제 매력이 없다. 됐고 이번엔 그냥 해석만 간단하게 하면은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칙 중 하나고 만약에 공급이 높아 물건이 많이 들어오고 수요가 낮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상품의 가격은 보통 내려간다. 만약 수요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높고 공급이 없어 그럼 그 상품은 보통 이제 그 가격은 올라간다. 두 번째 기본적 원칙은 사람들은 좀 더 가능성 있게 상품을 가격이 낮을 때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다. 근데 몇 가지 이 규칙에 예외가 있는데 그것들 중 하나가 베블렌 이펙트고요. 1899년에 사회학자 베블렌에 의해서 처음에 언급된 이 이론은 이야기하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실제로는 아이템에 끌린다. 왜냐? 그 아이템이 좀 더 비싸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그 소비자들은 베블렌에 따르면 보통 부자인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부자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부자 사람들이다. 구매하고 보여주는데 비싼 아이템을 구매하고 보여줘서 그들은 올리거나 확인한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아이템 관련됐어. 베블렌 이펙트랑 관련된 아이템들은 일반적으로 럭셔리 상품인데 디자이너 핸드백과 브랜드 이름의 스포츠 슈즈와 비싼 자동차다. 이러한 소위 그 지위가 있는 지위를 나타낸 상품들은 일반적으로 품질이 낮, 더 높진 않다. 그들의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상대만보다. 자 실제로 구매자한테 중요한 거는 명성의 수준이다. 그 상품이나 제조업자 관련된
이걸 이해한 마케터들은 때때로 배불린 효과를 광고에 사용해서 단어를 포함하는데 프레스티지나 임프레스나 MB와 같은 단어를 포함해서 그들은 끌어당길 수 있다. 어떤 소비자들을 그들의 높은 가격의 상품과 서비스로. 요즘에 또 사람들인데 그들의 부자 이웃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럭셔리 아이템을 어포드에 여유가 없다. 근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여유가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소비한다. 전체 한 달의 월급을 하나의 높은 가격의 아이템에. 예를 들면 디자이너 가방. 그 결과 위조된 상품들인데 비슷한 브랜드 가방처럼 룩 라이크 보이도록 만들어진 위조된 제품들은 인기 있게 됐다. 마침내 베블렌 이펙트는 익스클루시브 그룹의 독점적 그룹, 베타적 그룹에 소속하고 싶어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만약 이런 상품의 가격이 낮아지고 모두가 그 비싼 걸 구입할 수 있으면 그것들은 더 이상 매력이 똑같은 매력이 있지 않게 된다.